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의 마음에도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서 그 얼굴빛이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지혜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람에게도 반드시 유익을 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과 의식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가 바로 죄의 문제를 청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전쟁터에 나간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 그와 동침케 하여 그것을 무마시키려 하다가 잘 따르지 않자 그를 최애 격전지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즉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이 죄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 많은 베드로도, 나태했던 유두고도, 창녀 같은 고멜도, 불순종했던 요나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아론과 같은 사람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리낌이나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골리앗 대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은 자기가 어린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대장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던 다윗을 보게 되면 그의 용감성과 부지런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허물과 약점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많은 사람으로서 그의 칼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과 열성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 용사 세간에서 열심히 침무하던 세리 마태, 소 12개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간 농부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 열성을 보시고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부지런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